앨범 연결할 텐데요. 네. 블랙머신의 2008년 앨범이죠. 재즈 머신 하죠. 네, 어제 두 종목 4위로 올랐는데요. 아, 표정은 밝아요. 아, 살짝 피곤했었네요. 해줬고요. 두 구멍 동시에 던져서 잡았어요.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바뀌죠? 네. 온디유. 네,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네, 파이팅. 이렇게 느리고 빠르게 했다가 느린 동작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네. 펼쳐주고 있고요. 지금 신발이 벗겨졌죠? 그렇지만은 멈춰 어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 손에 대해서 밸런스 연결했고요. 시간차 던지기 했고요. 네. 마무리로 갑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 저는 지금 중간에 신발이 네. 벗겨져가지고 네, 그 3점이 없습니다. 네. 네. 혹시 괜찮아요. 영향, 경기적인 네, 네. 영향을 받지 않을지 네, 전혀 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했어요. 네. 네.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발이 네. 지금 없어지고 나가는데 아, 아주 예쁜 선수예요. 아, 저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14살의 선수가 시니어 2년차에 이렇게 네. 대답할 수가 있을까? 저 웃으면서 하는 모습 보세요. 네, 여기서 벗겨지는데 네. 다른 선수들 같으면 조금 당황할 법도 한데요. 네.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하고 끝까지 그렇죠? 발로 밟는 리스크 동작까지 완전히 해냈지 않습니까? 네. 어제 BBC 기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네. 선수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극찬을 네. 했는데 오늘 오니까 또 달라졌더라고요. 아주 인기가 많다. 네. 객관적이 된 거죠? 주관적에서. 네, 그렇죠. 아, 표정 보세요. 네. 네, 끝까지 귀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네, 엘레나 코치가 보이네요. 이제 김지희 코치까지 왔습니다. 네. 네. 러시아에서 박수하기를 받고요. 점수가 26.35가 나왔어요. 네, 7위가 됩니다. 난도 점수가 8.3이었고요. 손예진 선수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죠. 네. 네. 자, 현재 7위. 하지만 리본이 남았죠. 네. 네. 10위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1차 목표가 10위 안에 드는 거니까요.